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택배 탓에 포장 쓰레기 과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. 이에 최근 포장재를 최소화한 배송 상자나 100% 종이 패키지, 다회용 가방 같은 친환경 배송 체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인터넷 서점이 도입한 배송 상자 포장 서비스입니다. 기기가 책 크기에 꼭 맞게 상자를 제작한 뒤 자동으로 포장합니다. 보통 책을 주문하면 실제 상품보다 큰 상자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쓸데없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상자를 상품 크기에 맞췄습니다. 상자와 상품 크기 차이로 인한 파손을 막는 비닐 에어캡이나 완충재도 필요 없습니다. 저희들 물류에서 사용되어지는 비닐류가 현재 40% 정도 절감이 이미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배송 시스템을 더욱더 확대해서 최근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쓰레기 배출 증가가 문제가 되면서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친환경 배송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.